뷔페에서 배달을 해준다고? 아니 정말이에요? 우리가 어떤 민족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? 뷔페에서 배달도 해줍니다 이제. 그래서 제가 바로 배달을 했습니다. 그 배달 어플을 뒤져보니까 뷔페입니다. 뷔페거든요 여기. 빕스? 빕스에서 배달도 해줍니다. 여기서 배달로도 무한리필이 가능한 건가? 근데 빕스 그렇게 비싸 안 될 것 같아요. 일단 빕스에 있는 대표 메뉴들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그 종류를 몇 가지 시켜봤습니다. 와 미쳤다. 이게 뭐냐 이거? VIPS to go. 빕스. 빕스. 이게 정형 빕스 음식이란 말인가? 네 일단 배달 시간이 한 20분? 15분 걸렸습니다. 진짜 오지게 빨리 오네.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음식부터 보겠습니다. 띠용스? 이거 피자 호스만 봤는데 순살 치킨, 어팔로 윙, 소스 레일, 감자 튀김, 피자, 파스타, 스테이크, 에 볶음밥 이렇게 있네요. 뷔페에서 배달이 된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굶었는데 이거밖에 없다니 야래 야래다. 2 hours later. 사실 이 음식을 까고 자고 왔습니다. 잠깐만 쉬다 와야지 하고 자버렸어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 식었어. 아 괜찮아요. 그래도 빕스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. 크림 새우 파스타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진짜 그냥 빕스에서 셰프님이 그냥 갖다 주셨는데? 이번에는 아 고기 닭 소스에 찍어서 찍 에이 귀찮아. 치킨 여기서 이제 콜라까지 펩시. 아 그 약간 진짜 뷔페를 진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닭다리 맛있는 피자. 맛있는 피자. 와. 아. 일단 다 한 번씩 먹어봤는데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건 파스타. 야 너는 어떻게 식어도 맛있냐? 이 친구가 진짜 개꿀맛입니다. 소스. 아 뭐야 이거 뭔 소스야?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뷔페를 갈 이유가 없지 않나? 그냥 집에서 다 배달이 되는데. 아 뭘 돈? 돈이 많아야 됩니다. 지금 이게 5만원이거든요? 왜 이렇게 비싸요? 이거면은 황금 올리브를 두 마리 반을 시켜 먹을 수 있어요. 황금 올리브가 더 이득이지 않나?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맛은 있습니다. 뷔페 음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. 약간 그 뷔페 음식 오래되면은 약간 식어가지고 맛없는 상태인 음식들이 있거든요. 그것도 완벽히 그런 게 있습니다. 아 근데 뷔페가 배달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? 김씨한테 한번 전화 걸어볼까? 아저씨 그 뷔페가 배달이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? 아 그럼 전화 받은 김에 저거 먹는 거 좀 구경하세요. 아 근데 아무 감흥 없잖아요. 장어있구만. 근데 뷔페가 배달 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? 뷔페가 배달이 돼 이제 무한리필이야 이거. 저쪽에서 셰프님이 요리하고 있어. 너니? 카메라 들고 가나 봐. 셰프님 보여줘? 예 셰프님. 셰프님. 아 잠깐만 얘 들어오면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. 네 이렇게 해서 배달 뷔페 먹방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. 약간 대식가 분들, 약간 작비형, 대생이형 같은 그런 덩치가 그냥 뷔페예요. 그냥 집이 약간 뷔페가 된 느낌? 음식이 약간 뷔페 느낌? 일단 되게 많고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 예 그렇습니다.